와, 벙커 있네? 야. 야. 해가 약간 아슬아슬하긴 한데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을 만한 시간은 되는 것 같고 이제 호수 쪽으로 가겠습니다. 호수 쪽에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신비로운 호수. 자, 이런 얼음 주변에 보면은 낚시터가 있습니다. 낚시터. 늑대들 안녕. 와, 늑대 몇 마리야? 와, 늑대 진짜 개많아. 그래서 약간 고급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늑대한테 이렇게 조준 살짝 하면 뛰어오거든요? 근데 조용히 이렇게 싹 들어가면은 애가 어그로가 풀립니다. 오, 깜짝이야. 물릴 뻔했네. 얼음이 깨지는 곳도 있어요. 이런 곳 밟다가 얼음이 깨지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안전하고요. 이런 낚시터 주변에 서랍장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이런 거를 뒤지다 보면은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늑대 진짜 많네. 스포 난이도가 확실히 빡세군요. 총알이 모자라겠는데? 잠깐만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지만 나의 정확한 에임에는 피할 수가 없단다. 라이플 무기 레벨 2 좋습니다. 연유! I can still eat this. 이거 엄청 좋습니다. 엄청난 고칼로리예요. 연유를 통째로 먹는 미친 사람이 어딨냐고 물어보겠지만 얜 먹어. 자, 이 신문지도 마찬가지로 신문 뭉치와 같이 찢어줄 수 있습니다. 모든 낚시터 포인트를 다 들릴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빠르게 돌아다닙시다. 낚시바늘도 있네요. 낚시줄이 있네. 어? 낚시바늘이 없네? 야, 낚시바늘 다시 챙겨와야겠다. 무시하고 있었는데. 자, 낚시바늘을 얻은 다음에 여기에서 혼자 뚱땅뚱땅 만들 수 있습니다. 10분에 걸쳐서 낚시대를 만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런 곳 얼음 낚시 구멍이라는 얇은 얼음을 통해서 손도끼로 준내 부숴줘요. 자, 그리고 한 시간 정도 낚시를 해볼게요. 과연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안 걸렸네요.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곰을 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네. 바위에 꼈어. 쟤 뭐해? 일단 저 위치를 기억해야 돼요. 저 위치 여기입니다. 아마도 눈보라가 너무 거세져서 안 보일 지경까지 갈 것 같거든요. 지금 날씨가 점점 안 좋아져서 이제 일단 낚시를 하고 갈 거예요. 저 집으로 낚시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제발 한 마리만 걸려라. 그렇지. 민물성어. 룰루룰루룰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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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 colder soon. 다행히도 시야가 그렇게 많이 가려지진 않는군요. 밤 되면은 야생동물들도 잘 안 보여서. 오, 낚시책도 있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며시 놔주고 주변을 조사합시다. Later. 아이템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양심 없는 수준인데. 실화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잠을 자고 먹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얘는 칼로리와 수분 섭취가 동시에 되는데 왼쪽 아래 수분 섭취가 거의 다 찼죠. 하지만 배가 여전히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수분 섭취를 그만큼 잃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시다가 ESC를 누르면은 도중에 그만 먹게 할 수 있습니다. 양이 조금 남았죠. 조금 피곤하지만 아직 낮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지금 해 표시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자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한 시간을 책을 읽을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읽을 수가 없대요. 이게 한 시간을 완벽하게 동그라미를 다 채우지 못하면은 읽다 말아요. 그리고 암네시아가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책을 읽은 게 아니야. 그냥 시간만 날렸어. 잠을 자줍시다. 한 10시간 정도 자면 될 것 같아요. 날이 밝았습니다. 아직 초새벽? 초아침이라서 해가 거의 없는 상태기는 하지만 나갈 수는 있겠지라고 말할라 했는데 날씨가 여전히 안 좋네요. 먹을 거를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낚시라도 해야 되나? 자, 해가 조금 더 뜰 때까지 책을 2시간 정도 읽어주고 점점 밝아지죠, 창문이. 배고파. 먹을 거 찾으러 가자.
아, 날씨가 참. 뭐야 저거? 곰이야? 잠시만요. 곰 그거 리볼버 한 대 맞고 과다 출혈로 죽었어? 아저씨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요. 죽었네? 심지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얼음 진행도가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여기서 불을 좀 붙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촉진제를 써서 리볼버를 한 대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리볼버를 맞고 과다 출혈로 죽은 거예요. 피가 계속 흘러가지고 얼음을 좀 녹입시다. 얼음을 녹이면 해체 속도가 좀 빨라지죠. 한 5kg? 그리고 가죽은 필요해요. 가져가는 김에 내장도 좀 가져갑시다. 이러면 너무 무거워지는데? 아,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자, 2시간? 2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파밍을 하고 얼어 뒤져요! 얼어 뒤져요!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추워? 들어가. 아니 뭔 1시간 만에 불 붙여 불. 얼음에서도 미끄러지나요? 아니요, 얼음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아, 방금 작업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내가 캔슬해서 완전 초기화됐어. 아이씨, 저 체온증 20%야. 아, 그래도 어느정도 파밍했네. 어느정도 파밍했어. 완전 초기화된 줄 알았는데 파밍을 했네요. 가죽은 뗐냐? 가죽 안 뗐지. 안 뗐네. 가죽 안 떼왔다, 야. 아씨, 가죽이 제일 필요한건데. 야, 그럼 냄새나는 이 곰고기! 우와. 1시간 20분. 으아, 추워. 아다다다다다다다다. 나무, 나무. 주변에 나무 없어? 어이, 바람이, 예삿바람이 아닌데요? 바람 개미쳤는데? 문 닫는다고 체온이 더 오르거나 그러진 않을걸? 1시간 10분. 1시간 6분. 일단은 1시간을 책을 읽으면서 보내고, 체온이 쭉 오르죠. 오케이, 많이 올랐다. 저체온증 사라졌고. 어? 뭐야? 다 익기 전에 내가 집어들었어. 아, 잣됐네. 야, 형 기분 안 좋으니까 꺼져라. 꺼져 좀. 시부렁 탱탱아. 아, 난 밥신이야, 진짜. 날 세계 최고의 밥이라고 욕해도 좋아. 사실이니까. 자, 다 부수겠습니다. 오뚜기, 부셔, 부셔! 자, 이런 날고기들, 무게를 많이 차지하죠. 이런 경우에는, 잠깐 밖에 나가서. 어? 날씨가 좀 따뜻해졌네? 바닥에다가 내려놓으면은 밖이 춥잖아요. 굉장히 천천히 썩고. 자, 날씨가 따뜻해진 틈을 타서 빠르게 곰을 파밍하겠습니다. 가죽만 하나 가져가자. 가죽만. 가죽이 근데 아마 5kg 정도 될 텐데. 도구도 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프가 제일 이상적이죠. Something's making me feel tired. 몇 킬로야? 5kg냐? 1kg밖에 안 되네. 파밍에 성공했고. 자, 고기는 바깥에다가 꺼내놔도 상관이 없지만 가죽과 내장은 실내에 보관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신선한 검은 곰 가죽과 신선한 내장을 내려놓을 거예요. 실내에서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건조가 시작됩니다. 1% 건조됐다고 보이죠? 이걸 완벽하게 말려야지만 그때부터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부피가 큰 가죽일수록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검은 곰 가죽은 또 엄청 크니까요. 한 5일 정도 말려야 쓸 수 있겠죠. 이거 하나 마셔주고. 칼로리가 너무 없는데 급한대로 모든 나무들을 다 부숴서 됐어. 날씨가 안 좋아. Right, 완전 역풍이네.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프기 때문에. 자, 바람을 등지고, 바람을 등지고 여기에다가 불을 피우면 됩니다. 그럼 불이 안 꺼져요. 바람이 왼쪽에서 불어오니까. 이 오두막이 진짜 개빡치는 이유가 안에 불 붙이는 곳이 없어요. 실내에서 불 피울 수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므로 여기서 불을 피웁니다. 자,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싹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불을 붙여주고 냄새나는 곰고기를 3개 정도 챙겨와서 2개를 구워줍니다. 1시간 20분이나 걸리네요. 자,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려줍시다. 익었어요? 바로 먹어줘요? 불 붙인 김에 물도. 지금 피곤해서 계속 눈이 감기고 있지만 상관없어. 물을 끓이고 있는 동안에 고기도 구워. 연료 추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진 않군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익혔죠?
물 한번 쫙 마셔주고 물고기 쫙 뜯어주고 기생충 감염 위험 또 생겼고 너는 34분 뒤에 끌어주고 집어주고 들어갑니다. 아 깜짝이야. 와 나 이거 뭐야 좀비 손인 줄 알았네. 날씨 봐 이 미친. 아 피곤하니까 그냥 자는 게 나을 것 같네요. 10시간 디프 슬리프 조용하군요. 물 마셔주고 배고파하는 것 같으니까 곰고기 먹고 기생충 감염 위험 9% 이 정도면 뭐 무난무난해. 감염 위험만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저 9%가 9%의 확률로 걸립니다가 아니라 저게 100%? 한 80%까지는 차야지 그때 확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극 활용을 해줍시다. 자, 곰 가죽은 여기에서 계속 말리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계속해서 파밍을 하러 가야 돼요. 절대 쉬면 안 됩니다. 여기가 물 바로 위여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은 편인데 빨리빨리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집도 한번 불러보죠. 얼음 위에서 뛰면 깨져요? 안 깨져요. 그냥 깨지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밟으면 안 됩니다. 막 파직파직 소리가 나면서 느낌표가 떠요. 그럼 바로 뒷걸음질로 빠져야 됩니다. 참고로 여긴 아니고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인물들은 빠질 일이 없죠. 위치를 다 아니까. 깨지면 어떻게 돼요? 빠지죠! 빠지면 어떻게 돼요? 뒤지죠! 엄밀히 말하면은 뒤지는 건 아니고 뒤지기 일부 직전인 상태가 돼요. 모든 옷들이 다 젖고 바로 저체온증. 하늘나라 하이파이브하러 내려오죠. 저승사자가 아 이러고 성스러운 음악과 함께 승스러운 저승사자 하나모 모든 나무 땔감 중에서 가장 무겁지만 가장 효율이 좋은 그야말로 화약 그 자체. 뭐예요 이거? 여기에다가 볼트 끼우고 끼리끼리 돌리면은 돌아가는 건가? 타나목을 하나 챙긴 다음에 불을 밖에서 고쳐야 되겠어요. 불이 잘 붙는 나무가 없네? 아 타나목 이게 이제 연료를 뭘로 하냐에 따라서 또 확률이 바뀌거든요? 회수한 나무 이런 것들은 진짜 물 더럽게 안 붙고 얘는 62% 좀 조그마하고 자질구레한 그런 나뭇가지들이 확률이 좀 높아요. 70% 정도. 자 여기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어! 바깥이니까 확대 렌즈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줍시다. 렌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햇빛을 이용해서 It's science. 자 탄화목 넣으면은 FIRE! 2시간?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집었던 민물 송어, 부패한 민물 송어지만 다 요리를 하면은 다시 멀쩡해진다는 거. 곰고기도 구워주고 30분, 30분 뒤에 다 구워지네요. 30분 애매하다. 작업을 좀 해볼까? 총 좀 닦자. Later. 너 왜 추워해? 어? 뭐야? 어, 바깥이 굉장히 추운가 봐요. 와 이거 불에 완전 가까이 붙어있는데도 체온이 떨어지네? 날 연마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칼 가는데 17분이나 걸려? Need to find some place to escape this. 자 모닥불 1시간 반이나 있네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거는 물을 끓여줘야죠. 자 1시간 그리고 저는 집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먹어! 아... 송어는 무게에 비해서 칼로리가 형편없습니다. 선호하는 식품은 아니에요. 내가 이걸 너무 많이 들고 있구나. 보통 다섯 개?에도 조금 많이 들고 있는 거고 한 세 개 정도를 유지해주면 좋거든요? 1시간? 1시간 열심히 책을 읽어줍시다. 어 뭐야 불이 꺼졌! 조금만 더 추가. 불이여 살아나라. 24분 뒤에 끓는데 조금만 더 태워줘. 파이팅 너 할 수 있어! 레이테어. 오케이 다 끓었어. 26분이 남았지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갖다 버리고 이제 우린 뭘 하냐면요 신발을 고칠 거예요. 자 소리 제발 이거 실패하면 가죽 날리는 거예요. 그냥 증발합니다 이 아이템들이. 자 84% 신발 옵션을 비교를 해볼게요. 애매해요. 이게 조금 더 따뜻한데 이게 바람에는 조금 더 강하고요 조금 더 가볍습니다. 이걸로 가죠. 자 이건 과감하게 미련 없이 찢어버릴게요. 잘 가라. 잘 썼다 그동안. 아 제가 가볍다고 했던 이유는 이 무게뿐만이 아니라 요거 달리기 장비를 입으면 무거워져서 달릴 때 한계치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근데 아까는 마이너스 10이었고 이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뛸 수 있어요. 더 오랫동안. 근데 그게
아니 뛴 다음에 다시 스태미나 채운 다음에 다시 뛰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덜록나크는 의외로 그 약간의 차이가 생사가 갈려요. 약간의 차이로. 자 다시 나가서 열심히 파밍을 해봅시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집을 발견했군요. 불에다 구웠는데 기생충이 남아있어요? 뭐 그런가 봐요. 게임이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 제대로 안 구워졌나 보지. 스테이크도 보면은 겉에는 바삭하게 구워져 있는데 안에는 제대로 안 구워져 있잖아. 그런 거 아닐까? 레이터. 이게 다야? 좀 딱 봤을 때 꺄악 할 정도의 아이템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항생제는 보통 1년에 한 번 먹지 않냐고? 아니 인간아, 얘네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같아? 야 우리는 다 잘 조리된 거 그런 거 먹어도 항생제를 1년에 한 번씩은 챙겨 먹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야생 그 자체잖아! 온가족 찾을 때 됐냐고요? 아니요 한참 멀었습니다. 5일이나 지나야 되는데 지금 이틀도 안 지났는데? 구충제 아니냐고? 아 구충제랑 항생제랑 여기에선 뜻이 같아요. 밧줄이 있네? 올라가 봐야겠다. 저게 뭐지? 지금 올라가면 당연히 죽죠. 올라가다가 한 개에 부딪혀서 너무 피로해가지고 손을 놓쳐서 죽을 겁니다. 피로가 엄청 많이 쌓여있을 땐 절대 밧줄을 타면 안 돼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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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책 한 시간만 읽어볼까? 피곤해서 읽힐지 모르겠는데 한 시간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난 너의 피로하면 연구에 집중할 수 없대요. 비기랄 30분 날렸어요. 잘까? 자자. 자자.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너무 초아침인데? 해도 안 떴다 야. 책을 4시간 정도 읽으면 얼어 죽네요? 아 맞다 나 아직 장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지. 제기랄 빨리 집에 가서 몸을 녹이자. 아 동굴이 실내 판정이기는 한데 많이 춥죠. 날씨에 온도 변화가 있죠. 건물 안은 무조건 고정돼 있는 온도가 있... 이거 뭐야 여기 문이 없어! 아 이 문이 옆에 있네. 조금 더 자야 되겠다. 좀 더 자고 무게를 좀 줄이고 올라가는 거야. 일단 4시간 정도 자면 피로도는 꽉 찼고. 자 이제 무게를 줄여서 가볼게요. 일단 여기에다가 기름만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오줌 싸니? 기름 버리고 밧줄 타고 올라가 볼게. 아 밧줄이 와 날씨 되게 좋네. 좀 걱정인 게 너무 길어요. 너무 높아. 나 저런 밧줄은 처음 봤어. 아 여기 밧줄이 있다는 사실은 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올라가 본 기억이 없네. 스태미나가 버텨줄지 모르겠다. 가자. 고민할 시간에 올라가야지. 의외로 잘 올라왔다고 한다. 여기가 어디죠? 와 벙커 있네? 와 대박. 아 근데 벙커가 작지 않네요? 와 벙커가 여기 있구나. 와 야 와! 할만한 아이템이 나왔어요. 그게 이거지. 수리. 옵션이 정말 상위 옵입니다. 2.7, 2.7. 보이십니까? 이 엄청난 옵션느. 일단 허브티 챙기고. 에너지 드링크. 비상용 스테로이드와 거의 비슷한 효능인데요. 중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 미련하게 이렇게 아이템이 많다고 이거 다 가져가면은 무거워 뒤집니다. 다 챙기지 마세요. 와 여기 밑에 약들도 엄청 많이 있고 의외로 책은 없네.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와 아 일단 가장 효율 좋은 것들만 챙기겠습니다. 아 근데 벙커도 거지 벙커가 있고요. 이런 개쩌는 벙커가 있는데 개쩌는 벙커가 걸렸네. 와 이 미친 건틀린 나왔어. 장갑 중에 최고 이 보이십니까? 이게 0.8, 0.4인데 율곡 2. 누가 봐도 무장강도. 와 나 개따뜻해졌어. 자 챙길 거 다 챙겼고 이제 나가봅시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와 이제 온도는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응 하나도 안 추워. 바람소리 강렬한 척 하지마. 하나도 안 추우니까. 단풍나무가 있네요.
이게 단풍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요 많이 해봐서 아는 거죠 저는.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 나뭇가지로 보이는 거는 단풍나무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로는 활을 만들고 단풍나무로는 활을 만듭니다. 뭔 소리지? 뭔 소리야? 단풍나무는 활을 만들고 자작나무는 화살을 만듭니다. 오! 메이플 시럽이다. 시체도 해자네. 아 너무 잔인하잖아요 말하는 게. 와 시체도 해자네. 공사가 좀 심한데. 어 깜짝이야. 아 나 진짜 놀랬어. 와 와 순간 늑대인 줄 알고. 어 여기 있네요 자작나무. 이걸로는 화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건조시켜야 돼요. 벙커에서도 마릅니다. 네. 근데 벙커를 필요한 아이템은 다 챙겼고 굳이 다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바람이 역풍이라서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 나 지금 너무 따뜻한걸? 후 바람 따위 시시해 죽고 싶어졌다. 정신 차려. 레이테어. 자 아까 우리가 왔던 곳 크게 삥 돌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밧줄을 타고 내려올 수는 없었기에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여기에서 삐잉 이렇게 온 겁니다. 오케이? 피로도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자러 가야죠. 조금 위험합니다. 피로도가 낮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은 피로도 말고 피로도의 반대를 뭐가 있을까? 피곤하지 않은 정도? 정신력? 스태미나? 스태미나는 또 다른 개념이라서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스태미나고. 아 표현하기가 애매하네. 그래 뭐 정신력이라고 하자. 정신력이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빨리 자야 됩니다. 멀 정도. 자 내가 돌아왔다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우리 애기 아직 해가 질 때가 아니고 피로도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알차게 시간을 활용해보도록 합시다. 두 시간이야. 다 읽었어. 버려. 날씨도 안 좋고 굉장히 어두워졌군요. 자 잠을 자볼까요? 목말라. 꿀꺽꿀꺽 꺽꿀꺽꿀. 아침인데 많이 어둡습니다. 거의 새벽이에요. 해와 달과의 비율이 달이 조금 더 높네요. 아침 판정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자자. 멀 정도를 올리기 위해서 2시간 정도 자면 될 것 같네요. 자, 해가 다시 떴죠? 안전하게 3시간 책을 읽어주고 오케이 갑시다. 눈이 내리고 있네요. 심지어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 야 엄청 추운가 보다 지금. 하지만 이 정도로는 나를 막을 수 없다구 벌. 곰가죽 얼마나 말랐나 한번 보러 갑시다. 지금쯤이면 아마 한 50% 정도는 말랐을 거예요. 레이테어. 야! 뭐야 잠깐만 시야 왜 이래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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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대? 도반대? 어 그래도 집을 찾았어 다행히도. 오늘은 책만 열심히 읽어야겠다. 신선한 내장이 56% 건조되고 몸가죽은 23% 건조됐네요. 미안합니다. 5일이 아니었네요. 12일이었어요. 한참 남았습니다. 신선한 내장이 5일이네요. 내장으로 뭘 만드냐면 실을 만들 수 있어요. 내장으로 실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낚싯줄을 만들거나 아니면 옷을 재단할 때 필요합니다. 그럼 내장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니까 지금 말리고 있잖아. 아! 이거 깜빡했는데 여기서 말리는 김에 다 말리자. 이것도 말려야지. 나뭇가지들 자작나무, 단풍나무. 나를 연마하는 것 또한 숙련도가 있습니다. 숙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를 가는데 시간은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지금은 한 번 가는데 17분이나 걸리죠. 계속 하다 보면은 한 3분이면 갈아요. 슥슥 하고 그냥 갈립니다. 갈릴레이 갈릴레오. 식상해. 오 이것들아 뻔뻔하다. A few inches later. 야 근데 시간이 지금 꽤 많이 보냈는데 전혀 괜찮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 2시간 동안 책을 읽었는데도. 아 이제 조용해졌군요. 전혀 안 괜찮은데? 그래도 춥진 않네. 시야도 좀 괜찮아졌고. 곰은 썩어서 사라졌네요. 약간 슬프군. 누구든지 자연으로 돌아가는 법이지. 배가 살짝 고픈데 좋아.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야. 남은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레이테어. 오케이
됐어.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희는 끝나게 열심히 낚시를 할 거예요. 제가 왜 모든 아이템을 이렇게 다 버렸냐면 물고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특히 월척 같은 거 한번 걸렸다? 5kg 바로 넘어가요. 제가 챙겨온 도끼로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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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시간 정도를 낚시를 해줄 거예요. 자, 한 마리. 아, 씨부렁 낚싯줄 끊어졌어요. 하나 버렸고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3시간. 자, 두 마리. 아, 물척이 안 걸리네. 낙 연어. 나쁘지 않고. Getting dark out here. Time to look for shelter. Oh, holy mother. 승스러운 어머니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집에 들어갑시다. 오, 든든한 버프를 받았어. 어디 연어들 무게를 좀 볼까? 아, 1.5kg, 1.5kg, 3kg, 5kg 다 합쳐서 5.5kg 정도 되겠네요. 고기는 나중에 굽고 오늘은 메이플 시럽 먹는 날. 꿀꺽 꿀꺽. 자, 아직 아무런 직다. 책 읽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못 읽었네. 이런 실화야? 아, 다 찾잖아요, 게이지. 아, 개 어이가 없네. 일단 자자. 내일 요리 좀 빡세게 해야겠다. 아, 속상하네. 지금 지지직 소리 들리죠? 오로라가 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딥슬립을 했기 때문에 오로라는 지나갔고. 빨리빨리 나가서 요리를 합시다. 날씨가 좋을 것 같네요. 이건 괜찮아요. 뭐 바람이 크게 부는 것도 아니고 눈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불만 붙이면 되니까. 오로라를 보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밤에 뭐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겁나 세져요. 한 두 배 정도 세져요. 자, 물을 떼우고 물을 2리터 만들고 요리를 연어를 구워주고요. 탈 것 같아서 이 책도 못 읽겠네. 뭐라도 좀 하자. A few moments later. 아, 하도 나를 갈아대가지고 지금 완전 다 새 거야. 할 게 없어.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아, 이거라도 수리해볼까? 얼마나 걸려? 45분 너무 오래 걸려. 어? 다 익었다. 왜 이렇게 빨리 익어? 18분의 끓음. 오케이. 야, 근데 칼로리 진짜 다 쓰레기다. 열심히 낚시해서 얻은 게 겨우 이거야? 그게 낚시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낚시 레벨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낚시도 많이 하면은 노하우가 생기고 그냥 낚싯줄 넣었다 하면 그냥 바로 걸리는 거지. 레벨 좀 볼까? 지금 레벨이 어떻게 돼 있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도축업은 레벨 2가 되겠고 수선도 거의 다 됐네요. 리볼버만 지금 레벨 2고 자, 우리는 이제 다시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